아무리 앵커를 해도 더 할 일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주인공이 오셨대요. 이제 빨리 끊으라고 단장님. 빨리 끊어 이 새끼 빨리 끊어. 아까 좀 끊으려고 그러더니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뭐 그때는 전부가 너도 나도 노래하고 그랬어요. 나도 노래하고 그랬었습니다. 자, 효녀만 소개를 하나, 효녀 무대인가.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먼 곳 충청도에 가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사들이고 온 여성이 있습니다. 만능 탤런트 신신의 수고하셨습니다. 실버TV 백남봉쇼 오늘도 낮출 시간이 됐는데요.